자, 오늘은 수월봉, 수월봉에 한번 와봤습니다. 저도 여기는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, 일단 들어가 보고 괜찮은 자리를 찾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간조 진행 중이고요. 한 30분만 있으면 완전 간조입니다. 초들물 때 한번 대물을 노리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약간 여기도 절벽이 있는 게 박수기정하고 조금 분위기가 비슷해요. 근데 걸어 들어가는 길은 훨씬 가깝습니다. 저 앞에 이미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. 저기 앞에 갯바위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멀죠? 어디요? 저 끝에. 야, 저 안에 끝, 저기도 사람 다 있네. 자, 지금 여기 포인트는 이렇게 왼쪽에 수월봉이 있고 뒤쪽에 수월봉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. 그 바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어요. 포인트 탐색차에서 나와봤는데 고기가 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한번 포인트 탐색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기 옆쪽에 보이는 거는 차기도입니다. 차기도. 구독자 한 분을 낚시방에서 만나서요, 제 채널을 보고 찌낚시에 입문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낚시를 계속 알려드리다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부터 해칠 때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저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약은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입질이 엄청 약아요. 굉장히 작은 놈들이 물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마리 왔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. 작은 것 같습니다. 이야, 어랭이. 한 마리 올라옵니다. 한 마리 올라오는데 뭐지 이거? 아직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. 와, 어랭이 진짜 큽니다. 어랭이 대박 사건. 보세요, 사이즈 보이시나요? 어랭이 사이즈. 호박돔인 줄 알았는데, 아, 호박돔이 아니라 혹돔인 줄 알았는데 어랭입니다. 와, 일단 어랭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, 자 보세요, 보이시죠? 살림망에 담아 놓겠습니다. 이번에 건 엄청 작습니다. 뭔지 모르겠는데 어랭이네요. 아, 여기 어랭이 밭인가? 일단은 계속해서 어랭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한 마리 왔는데 별로 크진 않네요. 뭘까요? 처음에는 묵직했었는데 나중에 힘을 좀 못 쓰네. 아, 또 대왕 어랭이. 여기 뭐 대왕 어랭이 밭인가?
자, 이번에는 뽀거가 올라오네요. 오늘 산 18,000원짜리 찌가 바로 날라갔습니다. 아, 원줄 쪽이 걸렸나봐요. 채비를 반유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앞쪽이 수심이 굉장히 얕은 것 같아요. 반유동으로 지금 채비를 바꿨고요. 수심은 한 2m 정도 좋습니다. 이 상태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들물인데 보니까 조류는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조류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, 자, 이번에는 또 물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물 흐름이 바뀌었어요. 물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, 아, 뭐야, 또 미끌리면? 안 돼. 아, 미끌림 너무 심한데? 해초인가? 해초인지 뭔지를 모르겠네. 해초 같기도 하고. 왼쪽으로 치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정면으로 치겠습니다. 정면으로. 정면으로 장타 때리고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. 장타를 때리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. 입질이 계속 있었는데 새우로 이렇게 먹은 거 보니까 잡어들 같아요. 자, 또 입질을 하는데 스물스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, 자, 뭐가 또 입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.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침질 하겠는데, 아주 살짝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. 아, 또 들어간다. 스물스물 거기서 좀만 더 들어가면 채겠는데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한 마리 왔는데 별로 크지가 않아요. 질질 끌려오네. 오호, 마지막에 좀 힘쓰네. 병행가? 우와, 또. 또 대왕오랭이. 우와, 이거 왜 이러지, 여기? 여기 포인트 장난 아닌데요? 오랭이들 사이즈가? 진짜 크다. 이거 어랭이가 아니고 혹돔인데. 자, 한 마리 왔는데 뭐냐. 자, 올라와라. 자, 조금 묵직한데. 이야, 손맛 좋다.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. 근데 손맛은 괜찮은데. 우와, 올라와라. 이야, 쏭뱅이. 대형, 대물. 쫄쫄쫄쫄쫄. 어, 따따, 씨. 일로 와. 자, 대물 쏭뱅이.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우와, 사이즈. 이야, 사이즈 큰데.
아, 입질이 또 살살살살 들어오는데 빨고 들어가네요. 자, 한 마리 또 왔습니다. 으쭈쭈쭈 올라와라. 아, 질질질 끌려오는데 뭐냐, 작은 것 같습니다 이번 거. 이야, 이거 뭐야, 또다시 쏨뱅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. 느낌 있습니다. 여기 포인트, 오, 느낌 있어요. 저쪽에 다시 밑밥을 계속 한 곳에다가 집어를 해볼게요. 계속 똑같은 자리에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입질이 들어오는데요.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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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아, 찌가 입질하다 떴습니다. 살짝 입질 왔었는데. 먹어갔냐 안 먹어갔냐. 어, 아직 안 먹은 것 같습니다. 찌 움직임이, 아직 새우가 남아 있어요. 아직 새우가 남아 있는데 입질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한 마리 왔는데 뭐냐 이번엔. 야, 쏨뱅인데 너무 작아요. 쏨뱅인데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. 너는 방생. 어,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계속 지금. 설마 미끌림은 아니겠지 저 멀리서. 에이, 해초 원줄이 해초에 조금 감겨 있었네요. 어쩐지 찌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. 찌가 스물스물 들어가는데, 찌가 스물스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간다 들어간다. 자, 또 한 마리 왔습니다. 뭐냐 이번에. 또 쏨뱅이. 방생 사이즈 쏨뱅입니다. 수심을 조금 조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더 깊게. 물이 아까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수심을 좀 더 깊게 조정해주고. 고기가 떠서 물면은 굳이 수심을 조정 안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애들이 뜨질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유동 수심을 조금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. 아, 앞에 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계속 찌가 잠겼다 나왔다 하는 것 같은데 멜대가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. 여기서 찌가 잠길 듯 말 듯한 입질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시원하게 한번 빨고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. 큰 고기가 들어왔을 건데 분명히. 딱 지금이 피딩 타임입니다. 피딩 타임. 제일 낚시하기 좋은 피크 시간대예요. 해가 지기 직전. 지금이 가장 피크 타임입니다. 제발 대물 하나 올라와라. 손 맞출 수 있는 애 아무나 올라와라. 혹돔도 좋다 올라와라. 아, 근데 물속에 어디서 기름띠가 잔뜩 흘러왔습니다. 아, 뭐야 이거 기름띠. 물속에 웬 기름이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. 뭐지? 다 어디서 나온 기름이지? 아, 뭐야 이거 기름. 야, 저 앞에 태양 좀 보세요. 와, 엄청 멋있습니다. 빨갛게 기름이 옆에랑 앞에랑 오른쪽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. 왔습니다. 솔직히 이번 건 뭔지 몰랐습니다. 안 빨고 들어갔는데 올라오네요. 뭐냐? 쏨뱅이.
이야, 또 솜뱅이 한 마리 나옵니다. 솜뱅이. 전자찌를 켜고 조금만 낚시를 더 해보겠습니다. 아직 밑밥이 좀 남아서 낚시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그 전자찌를 안 켜면 지금 찌가 보이지가 않아요. 방금도 찌가 안 보여서 솜뱅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. 입질이 오는데 입질. 어, 이번 거 조금 큽니다. 이번 거 조금 사이즈 괜찮아요. 조금 사이즈 괜찮습니다. 우와, 박는다 박는다. 올라와라. 이야, 손맛 좋다. 이야, 손맛 좋습니다. 손맛 좋아. 와, 뭐냐 이번 거. 이야, 손맛 괜찮은데 과연 뭘까요? 이야, 참돔. 참돔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참돔. 아,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때깔 좋은 참돔. 구워 먹기에 괜찮은 사이즈의 이쁜 바다의 미녀 참돔이 올라옵니다. 이야. 일로 나와봐라 참돔. 참돔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자, 참돔. 참돔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는 손맛을 줬습니다. 저는 아까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여러 쳐박으면서 쑥 빨고 갔던 애도 뱅에돔이 아니고 참돔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조금만 더 하다 갈 거라서 조명은 안 켜겠습니다. 어차피 밑밥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고요. 한 마리 왔어. 오! 오! 오, 방금 보셨나요, 소리? 와! 오! 방금 드랙 푸는 거 보셨나요? 목줄 그냥 나갔습니다. 우와! 이거, 이거 엄청난 뇌물인데요, 이거? 방금? 우와, 대박. 드랙을 그렇게 조절해 놨는데도 터졌습니다. 와, 순간적인 파워 미쳤다, 진짜, 방금. 우와, 그냥 드랙이 쫙 풀려나가더니 바로 터졌어요. 와. 스물스물 천천히 가져가다가 쫙 차고 나가는데 와, 진짜 이 맛의 낚시단입니다. 이 맛의 낚시단이야. 와, 원래 밤낚시에는 목줄 호수를 조금 높여서 쓰긴 해야 되거든요. 조금 많이 아쉽네요 방금. 자, 여러분, 오늘 조갑니다. 이렇게 잡았어요. 참돔, 어랭이 엄청 큰 거 3마리, 솜뱅이 2마리 잡았습니다. 참돔은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요. 이건 좀 더 자라서 오라고 놔주겠습니다. 이 참돔은 나와라 참돔. 아까 놓친 놈도 참돔 엄청 큰 놈 같은데. 야, 메다 끝까지 자라서 와라.
환생해 주겠습니다. 가자. 가라 임마. 어? 괜찮았다. 간다. 아닌가? 슬슬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조금씩. 가네. 잘 가라이. 저 정도면 살 것 같아요, 그렇죠? 죽진 않을 것 같아. 헤엄쳐 다니는 거 보니까. 간다. 잘 헤엄쳐 가네.